우리 이미 성인이니까. 19금 영화로 나를 사랑하네. 어머나. 전 몰라요. 야한 영화라는 건 알고 있어요. 나도 그렇게만 정보를 알고 있어. 어디서 짤 같은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짤? 신은 단지 물을 만들었을 뿐인데 인간은 술을 만들었다. 빅토르 위고. 제가 또 오늘 두 분을 위해서 깜짝 손님을 초청했어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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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영광입니다. 유명하십니까? 완전 실력자세요. 제가 오늘도 스페셜 박스를 준비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멋지다, 진짜. 너무 예쁘죠? 장미향과 오이향을 이곳에도 담아봤습니다. 핸드릭스 진 스페셜 박스입니다. 아, 진짜 예쁜데? 되게 예쁘다. 그러면 훌륭한 바텐더님도 오셨으니까 이 핸드릭스 진을 활용한 멋진 칵테일도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아, 좋죠. 좋아요. 자, 그런데 맛있는 술을 그냥 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뭔데요? 꼭 맞추셔야 하는 퀴즈도 준비를 해왔거든요. 퀴즈까지 이번엔. 근데 그걸 맞춰야지만 먹을 수 있는 거. 그럼요. 어? 짜잔! 어? 짜잔! 이게 그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소품입니다. 나 왜 갈치가 생각나냐? 갈치 같아. 이 색깔에 한번 주목해주세요. 그레이. 오, 그레이! 그레이가 들어가는 영화. 그레이 들어가는 영화 하나밖에 몰라. 나 몰라. 그레이 새끼야? 뭐라고? 그레이 새끼야? 뭐라고? 그레이 새끼야? 형이 뭐야? 그레이 봐라. 그레이 새끼, 그레이 새끼 이렇게 하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정답이에요! 오! 힌트를 네가 다 줬어. 아, 그레이라뇨. 아, 전 몰라요. 그레이. 아예 안 봐서. 아, 그래. 근데 야한 영화라는 건 알고 있어. 나도 그렇게만 정보를 알고 있어. 어디서 짤 같은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 짤을 보셨구나.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네. 힌트는? 안 보여. 아, 주드로. 주드로! 그리고? 바람둥이. 바람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저도 알아요. 오! 클로저. 아, 네. 클로저 맞는 거? 바람둥이다. 네, 맞아요. 이 사람 이름 나오죠. 배역 이름. 극중 이름이 나가요. 그 극중 이름을 모르겠어. 알... RP? 오! 정답! RP 맞아요?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있어요. 그쵸. 나를... 사랑하네. 나를 책임져 RP. 아, 맞습니다. 아. 나를 책임져 RP. 바람둥이 역할 해보셨어요? 아, 저는 안 해봤죠. 거의 깡패 아니야? 깡패는 사랑 안 해? 오!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지고지순한 역할만 했어. 시골틱하게 생겨서 그런지. 형만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러니까 다들 놀래셔. 짠! 누군지 리암 아시죠? 네, 리암 닐슨. 그리고? 개인기. 나 테이큰 뭐 이런 거밖에 기억 안 나고. 나도 테이큰밖에 몰라. 논스톱 이런 거 기억나고. 논스톱? 논스톱에 술이 나와요? 맞아요, 논스톱. 맞아요, 정답이에요. 테이큰이랑 리암 닐슨 아저씨 나온 거 거의 다 와요. 자, 이 세 영화 모두 등장했던 칵테일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진토닉이에요? 진토닉이에요. 우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그 영화의 원작인 책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저는 진토닉으로 할게요. 만약 있으면 핸드릭스 진으로. 오. 핸드릭스에는 오이를 넣어줘요! 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영화, 네. 나를 책임져 RP라는 영화에서는 GT 주세요. GT? GT가 뭔지 알아요? 진토닉. GT. 진토닉. 나 쥐포튀김인 줄 알았어. 뭐야? 네가 얘기해줘. 이모, GT 좀 주세요! 그런 줄 알았어, 나 지금. 이 논스톱은 리암 니슨이 나오잖아요. 이 진토닉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영화에 나왔던 진토닉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달라고. 그레이가 주문하듯이? 합성해서 들어드릴까요? 아니, 여기 통째로 외워야지. 아니, 여기 통째로 외워야지. 아~ 세 줄에 박수 받아? 어머나, 좋은 세상이다. 전 진토닉으로 할게요.
아, 네, 혹시 있으면 핸드릭스로. 그리고 핸드릭스에는 오이를 넣어주세요. 써시는 게 그러니까 네. 채칼로 해야 되구나. 감자칼로 아~ 사용하시면은 오이를 얇고 예쁘게 썰 수 있습니다. 너무 투박하게 약간. 진구 형이 또 오이 좋아하니까 오이를 더 두껍게 썰어 주셔도 돼요. 오늘 아, 오이 두 개 넣어 드시는 거예요? 아, 오이를 두 개 넣어도 상관없는 건가요? 어, 상관없습니다. 고기 아, 좋아하시는 취향대로 넣는 거고요. 아, 좋아. 네, 칵테일에 정석은 없습니다. 항상 본인이 좋아하는 대로 본인의 취향을 섞어서 만드는 게 칵테일이기 때문에. 짠! 진짜 다르다. 다르네. 아, 진짜 다르다. 어, 되게 비싼 치즈 같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야, 아니, 오이가 이렇게 있어 보여? 오이를 먹는데 오이를 진짜 신선한 회로 감싼 것 같은데. 어. 맛 너무 맛있거든. 내가 아까 한 거야. 목욕탕 냄새 났거든. 오이 비누 향이 났어요. 아, 근데 이거 안 나요. 만약에 똑같은 용량, 똑같은 토닉과 예, 똑같은 오이, 똑같은 얼음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문제를 내셨겠죠? 맞습니다. 어, 바로 증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보현님하고 이렇게 대결처럼 똑같이 한번. 아, 잘하네. 너무 좋아. 근데 다른 거를 느끼실 수 있게끔 저 끝까지 만든 상황 안 볼게요. 아~ 저 갑니다. 힌트도 주지 마요. 아, 진짜 힌트 거라 그런 게 없어. 시작하죠. 와, 좀. 많이 되죠. 아니 뭐라고 긴장이 되냐? 자 다음은 우리 안보현 씨 거. 진짜 달라요. 너무 달라. 네. 아마 10분 정도가 지나고 아니면 녹화가 끝날 때쯤 드셔보시면 아마 안보현 님 거는 맹물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제 거는 탄산감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제 거 맹물이 됐어요 지금. 얼음도 다 죽었고. 아 근데 같은 근데 양을 같은 걸 넣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없지? 어떻게 그런 거야? 우산인데 우산을 쓰는 게 아니라 저 알죠? 킹스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나 007 생각했어. 아 007 어, 느낌 있죠? 킹스맨에서 그 주인공인 에그씨가 보드카 말고 진으로 베르무스는 넣지 말고 10초간 저어서 마티니 주세요 라고 말하고 마티니? 네, 원래는 베이스가 보드카가 되잖아요. 근데 보드카 대신 진을 넣어달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올리브야. 오, 진짜. 그죠? 마지막 맞지. 칵테일 하면 보통 기주를 약간 희석시키는 느낌의 그 독한 향 같은 거를 없애는 게 칵테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면 이 마티니는 오히려 이걸 배가 되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올리브가 왜 이렇게 맛있냐? 어? 시즌으로 이게 드라마예요. 이게 계속 영화도 나왔고. 그러면 네. 그건 것 같다. 캐리. 뉴욕. 서울. Sex on the City. 온더? 앤더시티. 그쵸, 정답입니다. 맞아요. 캐리가 Sex and the City에서 항상 마시는 네, 칵테일이 있어요. 바로 코스모폴리탄이에요. 이 코스모폴리탄도 원래 베이스가 보드카거든요. 근데 진으로 바꿔서 마셔요. 아 진짜로?
주시. 주시죠? 주시는 한데 순하지는 않아. 세요. 맞아요. 아, 핸드릭스 진 향이 일단 베이스니까 오이랑 오렌지 조합이 너무 좋네요. 이 셋 중에 어떤 게 가장 본인 취향에 맞으셨어요? 저는 진토닉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이를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제가 오이를 이렇게 씹어 먹을 정도면 한 번 더 진토닉에 빠졌어요. 이술은 와이프랑 그리고 이술은 나 혼자 먹고 싶어. 아 진짜? 마틴이는 왜 007의 제임스 본드가 이술을 먹었는지 알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벌써 위스키 온 더 로드 오늘이 마지막 여정이잖아요. 그동안 글렌피딕, 발베니, 그리고 몽키 숄더, 핸드릭스 진까지 어떤 의미였는지. 약간 그 위스키라는 게 저한테는 거리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술이다라는 그 거부감이 있었는데 위스키 온 더 로드를 통해서 약간 그게 깨지기도 했었고 2021년도 나올까? 나오죠. 나와? 그때는 아마 이 시국이 빨리 없어지고 스코틀랜드에서 뵐 것 같아요. 아, 진짜 오크통에서 올린 막 올린 술을 한번 마셔보고 싶겠네요. 예고편 잠깐 보고 가실게요. 그럼 이제 굿바이 드링크로 한번 짠 할까요? 위스키 온 더 로드.